자, 이 등차 수율 규칙상 등차 수율의 일반항을 한번 배워봅시다. 1번 정의, 일정한 수를 대해서 만드는 수율, 이게 등차 수율입니다. 일정한 수를 보통 공차라고 하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D라 놓습니다. 그냥 보통 되게 D라 놓고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뭐 D1, D2도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일정한 수를 D로 두게 되면은 이 일정한 수 이게 공차가 되고 이걸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됩니다. 제일 뭐 흔한 예가 1, 3, 5, 7, 9 이러한 순서 됐을 때 A, N번째가 뭐가 되냐? 이렇게 N항. N항이죠, 그죠? N항. 자, A1을 갖다가 A1이라 두고 이거를 A2, 자, 3항, 4항, 5항이 되면은 자, 이렇게 일정한 수 더하기 1을 했겠죠? 더하기 1을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플러스 2시겠잖아요. 이때 이 2를 갖다가 뭘 하냐면은 D 놔두고 이걸 공차를 하는 거예요. 자, 3을 보게 되면은 이 3은 A1 더하기 1을 하였죠. 자, 5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A2고, 5는 A3잖아요, 그죠? A3, 5는 A2에다가 더하기 1을 하였죠. 자, 여기 A4는 A3에다가 더하기 1을 하였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쭉쭉쭉 가고 있어요. 자, 그럼 끝에 가면은 이게 AN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AN-1 더하기 2가 될것 같죠? 이런 식으로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자, A1은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3이 되는데, 3이 될 때, 자, 요거는 또 다르게 하면 1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자, 5는 되는데, 5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에서 더하기 1을 하였죠. 맞죠? 1 더하기 2에서 2를 또 더했죠. 여기다가 또 2를 더했으니까.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2로 묶으면 2 곱하기 2입니까? 원래 되고. 자, 요거 4항째는 보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요거 그대로 된 거에 또 더하기 1을 했잖아. 그죠? 물론 이거 이전에는 뭐1 더하기 2 더하기 2에 2를 3번 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규칙이 생깁니까? 요 더하기 2는 계속 이렇게 하나씩 되고, 이 곱하기 1이 있을 거고, 더하기 2, 더하기 되죠? 1, 2, 3 가는데, A 2항째에, 그죠? 2, 두 번째에는 1이 되고, 세 번째는 그죠? 2가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3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AN번째는, N항은, 1 더하기, 자, 1 더하기, 2 곱하기, 뭐가 될것 같습니까? 여기 N일 때, N-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수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는 하게 되면은, 전개를 2N-1이 되네요. 그 n을 1부터 넣어보세요. 1 넣으면 1 되고, 2 넣으면 3 되고, 3을 넣으면 5가 되고, 4를 넣으면 7 되고, 5를 넣으면 9가 되잖아요. 자, 이런 규칙이 쫙 되죠, 그죠? 다 이렇게, 읽어드려갖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일반항.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7, 10, 13, 16, 자, 19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도 보세요. 이게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죠. 자, 이게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5 이랬는데, 자, A,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하십시다 이러죠. 자, 그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추측해 갈수 있는 거예요. 10 같은 경우에는 10은 7 더하기 3이죠. 그죠? 그 13은 7 더하기 3에다가 3을 더한 거잖아. 그래서 7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었죠. 자, 그 다음 16. 네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16은 7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대어서 7을 세번 곱했죠. 그 다음 이거 다섯 번째 항은 19가 되기 위해서는 7 더하기 3을 네번쭉 대했잖아. 쭉 대고 19 그리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7 더하기 3 곱하기 4가 되죠. 자,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됩니까? 7 더하기 3 곱하기, 자, 보세요. 규칙이 보이죠? 4일 때는 3이고, 뭡니까? n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자, 일반항을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찾아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끝까지 전개를 하면은 3n 마이너스 3 하면은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이 갖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이제 2번, 요거는, 자, 그래, 초항을 우리가, 처음에 A1, 둘째 항을 A2, A3, A4, A5, 이렇게 나와서, AN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 공차가, 플러스 D라 했을 때. D. 물론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계속 더하는 거겠죠? 그런 수율도. 자, 이건 편리상 그냥 D라 두면 그냥 D를 다 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A2는 A1 더하기 D가 되잖아요. A3는 A1 더하기 D를 또 D를 더하니까 2D가 되죠. 2D. 그죠? 그럼 A4는 A1 더하기 3D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가자. 그래서 AN은 A1 더하기, 초항 더하기. 자, 4일 때 3이니까, 그죠? N-1이 되겠죠? D.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3번을 보게 되면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율이라는 뜻이죠. 자, 이 뜻은 이렇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또 일반항 그려볼게요. A2에서 두 번째 항에서 처음에 항을 빼게 되면은 일정한 수 d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d를 초항에 처음에 d를 구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한 거니까 당연히 차는 d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a 3에서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d가 되죠. a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도 d도 되죠.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럼 끝에 가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AN 마이너스, 그발 앞에서 AN 마이너스 1번째를 빼게 돼도 D가 되죠. 자, 이걸 모두 자변으로 싹다 대볼게요. 자변은 자변끼리. 더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사라지겠죠. 그러면 AN, 남은 거, 요 마이너스 A1 있잖아요. 자,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죠? 1부터 n-1이니까 n-1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n-1d가 됩니다. 그러므로 an은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a1 더하기 n-1d. 자,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도를 쫙 하게 됩니다.